뭐, 이 정도면 어느 현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씨. 문제라도? 당신 너무 유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안 좋은 쪽으로요. 안타깝게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일자리를 얻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만 살펴가시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물론 배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어? 이 그리운 목소리는 피디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 내레이션이죠. 아, 이제 환청까지 들리네. 내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건가? 똘추같이 굴지 말고 어서 자기 본분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자기가 누구인지 벌써 잊으셨나요? 내 본분? 나다운 게 뭔데? 그야 물론 멸종위기동물 구조대원이죠. 네? 구조대는 와해된 지 오랜데 그게 무슨... 우리들을 따라가세요. 우리들을 따라가라고? 이봐,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겉보다 니들 처음부터 우리 PD랑 관계 있었던 거야?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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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호? 놀라셨나 보군요. 이 장소는 대충 방송국에 닥칠 큰 위기를 대비해 만든 안전가옥이라는 설정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 프로그램의 PD, 맞지? 그렇습니다. 그동안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설정으로 정체를 밝히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 수상한 장소에 수상한 오리들, 그리고 당신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정체를 밝히는 수밖에. 인사드리지요. 저는 10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친 초고교급 생물학자 미소녀라는 설정을 가진 고초놀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여자 캐릭터가 부족한 설정으로 억지로 만들어진 미소녀 캐릭 이란 설정도 있지요. 세상에, 그럼 PD, 당신이 그 유명한 천재 소녀 고초놀이?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고초놀이입니다. 이 오리들이 여러분들을 매번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점이 놀랍군요. 그야 그냥 관종 오리들인 줄 알고. 사실 이 녀석들은 제 숨겨진 오른팔입니다. 똑똑한 녀석들이라 여러분들이 동물학 대 논란에 시달리지 않게 꽤 많은 노력을 했으나, 뭐 같이 이 사건의 진상을 보면 이해가 편하겠죠. 나무 슬럭. 문제의 종족이죠. 어떤 계기로 우리 궁지에 몰아넣으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주동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저 녀석은 현재 조사한 바로는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판단됩니다. 꽤 영리한 녀석이죠. 폭력보다 여론전으로 우릴 보기 좋게 이꼴로 만들었으니 말이죠. 어째서? 우린 나무술록들을 멸종해서 구제하려 했다고?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녀석들도 자신이 멸종위기종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의 멸종위기 동물들을 포섭해서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잠깐, 거대 집단이라고? 종족을 넘어서? 맞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지금은 농장 소리나 낙서 같은 깜찍한 장난만 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야말로 촉법 동물이구만. 저희가 막아야지요, 베어. 에? 막다니? 저 나무술록들을? 우리 둘이서? 따라오시죠. 비행기? 저는 여기서 계속 내레이션을 하고 당신은 구조대원들을 모아야죠. 아, 어이, 이거 괜찮은 거냐고? 면허는 있는 거야? 잘 들리나요, 배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설정이라 빠르게 계획을 설명할게요. 좋아. 당신이 말하는 막아야 하는 건 대체 뭐지? 인간은 이기적인 생물입니다. 아무리 멸종위기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해도 그들이 하는 일이 도를 넘는 순간 제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건 동물과 인간 둘 다겠군.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구조대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아니야. 우린 좋든 싫든 동물 학대범이라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 계획은... 뭐? 그건... 그럴듯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당신을 믿어야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동물 학대범이라고 욕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동물을 사랑해서 한 것 아닌가요? 아, 맞아. 그랬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항상 기억해요. 당신은...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예요. 꽉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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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없어서 미니에지!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군. 논란이 터진 뒤로 쭉 여기 있었던 거야? 그래, 여기서 작은 서당 하나 만들고 미니에지를 가르치...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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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라긴, 반가워서 저러는 거야.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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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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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그래, PD는 다 계획이 있었군.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게 뭔데?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일단 들어봐. 꿀벌 오소리들도 잘 듣고 결정해줘. 나무술록 일당들을 막으려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직접 나서면 안 돼. 우린 세간의 동물학대범으로 낙인 찍혔거든. 대신 같은 위치인 멸종위기 동물들이 막는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 말은 즉 지금까지 만난 멸종위기 동물들을 모아서 나무술록들과 맞서게 하자는 거야? 나도 알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하지만 녀석들을 막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 그동안 우리가 오만하게 인간의 방식으로 동물들을 구조해왔다는 걸 사죄하지. 그래서 나무술록들이 지금 같은 돌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 애들을 그냥 내버려둬선 안 돼. 돌을 넘는 순간 인간의 손에 멸종될 뿐이야. 부탁이야, 나무술록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빌려줘. 꿀벌 머리, 꿀벌? 꿀벌! 꿀벌! 훌륭합니다! 꿀벌 오소리들의 호전성에 호소해 설득을 이끌어내셨군요. 꿀벌 바보! 멋진 말이야, 꿀벌 오소리. 우리 구조대에 들어와도 되겠는걸? 꽉꽉꽉꽉꽉꽉. 좋아, 그럼 다음 행선지는? 잠깐, 베어,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이 영상을 봐줘야겠어요. 저건?